엄숙한 직무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오세련소는 근처에 있는데 머지않아 위험한 지역이 될 테니 작업을 서둘러야. 날 실망시키지 마라, 바젠투스. 시작하세. 우선 재련소를 활성화해야 하네. 다음은 잿더미 파편 석탄으로 재련소를 지펴야 하네. 조심하세요. 자라든 마법으로 경제결 석탄이 섞여있는 것 같습니다. 없이. 다들 잘해줬다. 자, 이제 재련소를 가동할 일만 남았군. 마땅히 내 불꽃으로 운명을 쟁취하겠다. 가자! 소리를 끝내야 해! 우리의 운명이 얽힌 것 같고. 하고 싶은 말이라도? 올 때가 됐다 했지. 그래, 내가 검은 왕자다. 날 믿을 수 있겠어? 서둘러야 한다. 당장 왕좌를 차지해야 해. 시온, 이거 고맙다는 말도 못했군. 네 귀중한 협력 덕분에 흑요석 왕좌에서 내 정당한 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뭔가 오해한 모양인데, 이 왕좌, 이 유산은 본래 내 것이다. 아니, 착각은 네가 하고 있구나. 나는 넬타리온에게 직접 이 용군단의 관리자로 임명받은 몸이다. 그러니 지금 분명히 말해두마. 마지막 순간이 도래했을 때 결국 검은 용군단의 위상이 되는 건 나다. 그럴 것 같나? 자격 있는 자만이 승리하겠지. 위상의 은총이 당신을 내리쬐입니다. 섬은 용사님을 환영합니다. 올 때가 됐다 했지. 검은 영군단은 원래의 영광을 되찾을 거다. 다음에 보자. 좋아, 어서 와. 성이 깨어났습니다. 수단이 다소 미심쩍긴 하지만 레시오님의 결과를 부정하긴 어렵습니다.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끊임없이 아제로스를 지키고자 노력하셨지요. 그분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명예나 영광이 샤를 무찌르거나 미치광이 용을 없앨 때 도움이 되지는 않았죠. 레시오님과 다르게요. 무슨 일이지? 레시오님은 용단을 내릴 줄 아는 분이에요. 대의를 위해 모두가 거리끼는 선택도 하실 뿐이죠. 가로씨를 풀어준 까닭에 전쟁이 일어났지. 허나 군단에 대비하려면 그 전쟁이 필요했네. 위상은 실패한 일을 사벨리아님은 성공하셨습니다. 데스윙의 광기와 그런의 분노를 극복하고 용들과 함께 살아남으셨지요. 덕분에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사벨리아님은 아웃랜드에서 우릴 규합했네. 그 덕분에 죽음은 물론 타락까지 피할 수 있었지. 다른 용군단이나 국룡심에 넘돌아갈 비멸자들 하물며 세상 쟁취는 다하는 왕자까지. 모두가 우리 고통받는 이들을 돕느니 차라리 죽이는 걸 택했네. 지도자란 잘 펴려진 검과 같네. 균형을 잡고 강력해야 하며 순수 금속 같아야 하지. 레시온님도 좋은 분이지만 담금질이 부족하네. 불 속에서 단련을 마친 사벨리안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네. 검은 영군, 이 알이 어디로 가든 따라갈 거다. 나만 빼놓고 알렉스트라자님께 돌려드리게 둘 순 없지. 위상들께서 돌아왔습니다. 내가 바로 정당한 후계자 바짝 붙어있어라 용사여. 수레는 그 안에 든 내용물이든 한치의 위험에도 노출시킬 순 없다. 대체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도구를 사용하는 거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기만 한 것을. 적들이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찾고 있을 거다. 알을 운반하는 동안은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그래서 필멸자들처럼 움직이며 세상을 피하는 거다. 일족의 미래를 구하는 일이 따분하게 느껴진다. 떠나도 좋다. 나도 조용한 편이 좋아. 언제까지도 이렇게 버틸 순 없다! 이게 대체 어딜 봐서 은밀하다는 거지? 조용히 해라, 새끼요. 나를 갖고 위험을 감수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나도 용사를 도와 수레를 지키면 되지 않아. 용사에게만 굳은 일을 맡길 이유는 없어. 그래서 우리 위치를 적에게 드러내자? 어림도 용사여! 이쪽이다! 용사여! 이쪽이다! 갈수록 가관이군. 대체 뜻밖의 조우를 몇 번이나 더 겪어야 계략이 실패했음을 인정할 건가? 지금이라도 하늘로 가면 될 일이다.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보호막이 막고 있는 동안에는 움직이지 못할 거다.
드디어 도착하기도 전에 알이 부화할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티타니시아, 제게 인내심을 베풀어 주소서. 오늘이 너희 족속 최후의 날이다, 이 꼭지각 시들아. 이게 지도자로서 네 역량인가? 다른 이들도 곧 현실을 깨닫겠군. 요즘 새끼용들이란. 생명의 웅덩이로 와라, 용사여.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널 믿어도 괜찮을까? 나의 이성은 온전하다. 나의 귀환은 중요한 일이야. 이게 무슨 짓이지, 사벨리안? 알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 어처구니 없는 계획으로 어떻게 한 용군단의 미래를 망쳤는지 설명해보시지. 우선 오해를 만들어 송구합니다, 생명의 어머니시여. 하지만 멸종이라는 보고는 잘못된 것입니다. 알은 한순간도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레와 함께 움직인 건 어디까지나 부하들을 몰래 움직이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전 수천 년 동안 용군단을 재건해왔습니다. 넬타리온의 후계자로서 용군단의 충성을, 그리고 저 자신의 충성을. 무슨 수작을! 알을 이곳에 두는 건 환영이다, 사벨리아. 하지만 너는 아비의 뒤틀린 유산에 일조하지 않았더냐? 내게 그럴 자격은 없다. 알은 보살피겠지만 네 말장난에 어울려 주진 않겠다. 그건 붉은 용이 아니라 검은 용이 결정할 사안이다. 길조를 가지고 오셨나요? 길조를 가지고 오셨나요? 모든 생명은 지킬 가치가 있는 법, 창명한 하늘. 드디어 어린 세대가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다. 모든 용군단과 더불어 무럭무럭 자라겠지. 이 생명의 웅덩이에는 어떤 알도 없었으나 이젠 우리의 미래를 품었노라. 이로써 내 용군단의 소명이 진정으로 이루어졌다. 제가 책임지고 알을 사랑으로 보듬고 지키겠습니다. 강이 나고 지혜로운 용으로 부화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 우린 그 꿈을 통해. 말하라.